저희 다음 소위 가객과에 대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진행해 주실 김광 감독님 그리고 정주리 감독님, 김시은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소희 김범민 배우님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 영화를 만드는 용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얼굴에, 관객분들 얼굴에 감동이 아직 그 살아있는 게 느껴져서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도 보고 집이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또 새롭게 느껴지는 감동도 있고 여운도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영화를 감독님, 배우님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한 1시간 정도 집이를 진행할 예정인데 저도 뭐 팬심으로 준비를 해온 질문들이 많지만 관객분들 많으시니까 나중에 또 질문 받을게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차곡차곡 생각해 놓으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질문 받아서 네, 답변 듣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저만의 약간 팬미팅처럼 두 분께 질문을 막 쏟아내다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저와의 팬미팅을 더 해주시면 안 되냐고 여기다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우선 그 감독님, 배우님 이게 사실은 이 데스크의 위치나 저의 자리가 약간 어색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있는데 오늘 이 금요일이죠. 이 불금에 이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 만나신 소감 그리고 오늘 인사 한마디씩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야말로 윤가은 감독님 팬인데 이렇게 선뜻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희에서 소희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3월 3일이어서 삼겹살 데이라고 하던데 삼겹살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음 소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얘기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인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 진짜 삼겹살 대신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기사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우선 작년에 2022년 칸 영화제에서 그 비평가 주간이었나요? 폐막작으로 선정 한국 최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정이 되면서 처음 관객분들을 만났고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그 유수 영화제들에서 거의 수상 행진을 하시면서 그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한국 극장에서도 개봉을 하게 됐고 제가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벌써 관객 수가 9만을 넘어가면서 곧 10만 고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 같은 극장에서 저는 이게 거의 100만의 관객처럼 느껴져서 역시 좋은 영화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관객들을 만날 힘이 있구나. 그리고 이 영화에 보내주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도 얼마나 큰 힘을 주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제가 관계자도 아니지만 꼭 전하고 싶고 사실은 정주리 감독님 제가 학교 선배님, 저 대학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너무 팬이었어요. 그 단편 만드셨을 때부터 저는 이제 먼 발치에서만 뵀지만 너무너무 큰 제가 팬이었고 제가 졸업영화 만들 때 심지어 편집실, 저희 학교 편집실 조교님이셨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뻥날 때마다 감독님을 감히 불러서 이 컴퓨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영광을 제가 누리면서 졸업작품을 만들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뜻깊었는데 그 도이야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관객분들을 만나셨어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 영화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편집 조교 오랫동안 하다가 도이야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그게 2014년 영화니까 정말 오래됐습니다. 9년 됐습니다, 올해로. 도이야 이제 그 일정들이 끝나고 저는 다음 영화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한참 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영화가 제작이 되지 못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담당하기까지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한 6, 7년이면 가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는 이제 좀 영화계에서 좀 잊혀진 사람이고 한 번도 저희는 잊은 적이 없지만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는 있죠. 네네. 그러던 차에 아 진짜 이렇게 하다가 그만둔 선배들 생각도 나고 아 이러다가 이제 그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암담한 시절도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말에 이 사건, 실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제안을 먼저 저희 제작사로부터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그제서야 이제 찾아보니까 2017년 초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고 저한테 이렇게 어린 학생이 왜 이렇게 힘든 성인이 일하기도 힘든 곳에서 일을 할까 학교는 왜 이런 곳에 애들을 보낼까 도대체 이게 이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왜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에서도 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하다 보니 이런 조건에 놓여 있다면 이 어린 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까 그게 좀 계속해서 마음에 계속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로 좀 꼭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 2021년 초부터 하기 시작했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일정대로 진행이 돼서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도이야를 좋아하셨던 관객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아마 감독님의 두 번째 신작이 나오기를 누구도 잊지 않고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근데 이 너무나 좋은 영화를 들고 다시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사실은 저는 이 영화가 너무 놀랐어요. 뭐가 굉장히 이 영화 안에 영화적으로 놀라운 굉장히 용감한 선택들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뭐 영화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마치 1, 2부의 구성처럼 영화가 이렇게 반으로 접힌 것처럼 처음에 소희에게서 시작해서 정말 정확히 거의 중간 지점까지 소희의 이야기로 갔다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그것을 유진이 받으면서 유진이 소희의 어떤 미스테리를 그 삶 안에 깃든 미스테리가 있죠. 그것을 추적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말하자면 실화를 모티브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구성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의 어떤 서사 방식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플래시백? 뭐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옆에 어떤 어른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그 소위 말하자면 시간 순서로 쭉 흘러가는데 이렇게 접힌 것 같은 이런 이거 사실 굉장히 놀라운 구성이고 그래서 사실 영화 중반까지는 이 소희란 인물이 완전히 담당하고 있고 뒤는 또 완전 다른 인물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균형이 잘 맞거든요. 이런 구조는 처음부터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시나리오를 수정하시면서 바뀌신 걸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완전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고요. 오프닝 씬, 엔딩 씬도 처음부터 있었고 정확하게 이 구조 그리고 제목까지 아주 초반에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금 이렇게 놀라운 구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죠. 너무 위험한 굉장히 위험하죠. 네,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런 플래시백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죽음 자체였었고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이 죽음이 이 하나의 이 사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그것까지 좀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 그게 지금의 이 구성을 만들게 한 예,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또 더불어서 절대로 플래시백을 쓰지 않겠다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각오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이런 구성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것은 왜일까요? 왜? 조금의 미스테리도 없기를 바랬어요. 이 죽음 자체에. 왜냐면 마치 이제 후반부에 유진이 등장해서 그 뭔가가 다른 미스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목격을 했으니 이 아이의 죽음을 관객분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봤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소희를 이제 잃어버린 그 상실과 함께 이 유진과 함께 이 이야기들 다시 되짚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의미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제로 이런 죽음이 있었는데 그 죽음을 정말로 다루려고 하는 태도는 그것조차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으로 이른 그 모든 과정을 존중하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쩌면 사실 지금 이 영화를 본 이후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구조가 나온 것 같아서 진짜 위험한 선택인데 너무 이런 용감한 선택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김시은 배우님도 궁금해요. 이런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 이제 배우 입장에서 읽는 것도 굉장히 다른 경험이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그 맡아야 되는 역할 나오다가 이 이후엔 또 이제 완전 다른 배우가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 시나리오에 대한 첫 인상 어떠셨는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뭔가 구조 자체가 되게 신선하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에 뭔가 매력을 느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뭔가 죽음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1, 2부로 나눠지는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한국 영화에서 그래서 그러한 뭔가 시도 자체가 좀 크게 매력이 있다고 느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하게 된다면 조금 부담감이 많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배드단 선배님이 먼저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감독님과 오디션 뭐 미팅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역할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고 생각했었죠. 두 분의 첫 만남은 어떠셨어요? 그 서로의 첫인상이랄까? 아마 그 각자의 어떤 출연한 작품, 연출한 작품 보고 만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만나고 뭔가 보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처음의 인상과 하기로 한 이후에 어떤 바뀌게 된 어떤 생각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감독님부터 아니 배우님부터 아니, 저는 진짜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뭘 이렇게 찾아본 것도 없고 그냥 한번 진짜 가볍게 한번 만나보는 그런 거였고 뭘 저의 뭘 준비했었다고 했다는데 전혀 그런 것도 몰랐고 그냥 진짜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는 가벼운 그런 마음으로 만났거든요. 어떻게 첫 만남에서 혹시 이렇게 이런 배우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만나면서 뭔가 언제 결정을 감독님 마음의 확신은 이게 심지어 제목도 다음 소희잖아요. 이 사람이 소희다라는 전 너무 감사한데 이런 배우를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배우 그 감독 입장에서는 이것도 진짜 도전이고 선택을 막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처음에 만나서 진짜 의뢰이 시나리오 어떻게 봤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희가 세상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오? 이 친구 봐라 하는 막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굉장히 그냥 가볍고 담담하게 하는 얘기였었고 아 뭔가 이야기 자체를 지금 보고 있구나 이 뭔가 이런 어떤 인물의 매력이나 뭐 내가 이걸 꼭 하면 좋겠다거나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어필을 해야겠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좀 비범하다고 느꼈었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진짜 감히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뭔가 단정을 짓고 오디션을 보러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그러니까 너무나 하고 싶은 역할이고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물론 욕심은 났지만 아 근데 선택하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뭔가 혼자 판단을 내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읽었고 그냥 감독님한테 나의 생각을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려놓고 가신 거네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런 셈이네요. 근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별선 씨의 모습도 그렇고 뭐랄까요 그냥 이 콜센터에서 일을 하기 전에 소위 같은 아마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그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촬영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주로 거치시면서 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소희라는 인물이 저는 뭐랄까 너무 그 사실은 소희만 놓고 보면 정말 친구하고 싶은 저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근데 굉장히 보통의 사람이고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누군가고 친구였으면 좋겠고 동료였으면 좋겠고 선배였으면 좋겠고 후배였으면 좋겠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인 것 같기도 하면서 내가 참 친해지고 싶은 너무 좋은 건강한 어떤 매력을 지닌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인물이 이렇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펙트럼이 다 보여지거든요. 불과 한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물을 연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배우한테 엄청난 도전 일 거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나서서 어떤 주연을 맡는 것도 경험이 아직은 그만큼의 경험이 없으셨을 텐데 이런 인물을 도대체 두 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서로 이런 인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랄까 노력이랄까 춤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기억나는 어떤 만남들이 있으셨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무서워. 일단 춤을 연습하는 거를 시킨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두 번씩 그 좀 맹훈련을 해야만 했던 것. 그리고 중간에 이 노래방에서 준이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 줬던 시나리오에 다른 곡이 쓰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곡을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서 다른 곡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 제가 선택한 곡 그리고 그 곡을 그래서 김시은 배우에게 전달한 거. 아 맞아요. 그 곡이 이제 이수관 씨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는 곡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니 하고 줬더니 모르는 곡이었던 거. 네. 아니, 하이라이트는 아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잘 몰랐죠. 그럼 뭐? 어떤 세대 차이랄까요?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 만나고 주로는 그래서 뭐 이렇게 소희에 대해서 우리 둘이 만나서 뭐 더 막 깊이 얘기를 한다거나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랑 리딩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촬영이 임박했을 때 그런 것들 진짜는 그냥 촬영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촬영하기 전에 대화, 그러니까 소희에 대해서는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시나리오 자체에 대해서만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많은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연락한 게 진짜 노래가 바뀌었다. 네? 무슨 노래로요? 이거다.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연락이 다였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럼 서로 뭐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이나 이런 건 혹시 있으셨나요?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의견이 좀 달라 두 분이 좀 다른 지점이 있었다거나? 제 기억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약간 백지 상태로 첫 촬영에 들어갔던 것 같고 이 김시은 배우가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뭔가 이렇게 만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순서대로 동의를 구하는 눈빛인데 맞나요 이런 눈빛? 순서대로 촬영을 하진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쨌건 제가 또 처음에 생각했던 그 비범함을 다시 촬영하면서 확인한 것은 그 전체 속에서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이 어떤 장면인지 이거를 너무나 본능적으로 캐치를 한달까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근데 그거는 이 인물에 대해서 뭔가 나랑 좀 생각하는 게 달랐다거나 방향이 약간이라도 안 맞았다거나 그런 상태였다면 힘들었을 텐데 제 느낌에는 그런 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처음에 그 맥지 상태에서 잘 이렇게 들어왔달까? 그런 기분이었어요. 배우님 어떠셨어요? 아까 좀 부담도 되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했는데 맞게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미션들 있잖아요. 춤도 연습해야 되고 인물에 이입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춤은 춤대로 연습을 했었고 아무래도 콜센터 장면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희가 리딩했을 때 그러니까 오디션을 봤었을 때 당시에 감독님이 대본을 읽어보게 하시지 않으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캐스팅이 된 다음에 제가 대본 리딩을 하러 갔는데 아 여기서 진짜 잘못하면 내가 진짜 무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콜센터 장면을 이제 어쨌든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생각하셨던 거가 조금 다르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촬영 바로 전날이었었어요. 그 콜센터 이제 콜센터를 당산에서 찍었는데 당산에 이제 하루 전날 내려가서 감독님하고 또 한 번 리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콜센터 장면을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괜찮다고 하셨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콜센터에 대한 부담이 엄청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걸 촬영 초반에 찍었었거든요. 콜센터를 전부 다. 그래서 더욱더 아, 이 구간, 이 날들만 해결하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아, 이 날들이 이제 첫날부터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진짜 어떡하지? 어떻게 그냥 해야지 하면서 그냥 일단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담은 엄청 됐지만 또 그만큼 콜센터 부분을 되게 진짜 뭔가 로봇처럼 변해가는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신기해요. 그 우리 다 콜센터 직원분과 통한 경험은 사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콜센터 직원이에요. 아니 이게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보니까 더 느끼겠는 게 초반에는 정말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미숙한 신입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것도 느껴지고 이 소희가 얼마나 익숙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관성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의 그 톤조차 그 아주 능숙하지만 아주 어색한 또 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을 보통 끝이 일반 대화라면 끝이 않는데 콜센터 직원분들은 그걸 외워서 하시기 때문에 이상한 데서 끊어지는 그런 말투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하셔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어떤 뭐 자료 조사 같은 게 있으셨는지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건지 그냥 너무 신기해요. 이게 디렉션이 있으셨던 건지 뭐 뭘까요? 이게 너무 신기한 장면들이었어요. 제가 그 막 그렇다고 해서 이 장면들을 위해서 콜센터 상담원 분을 직접 만나거나 콜센터에 찾아가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거를 잘 해내는 방법은 내가 정말 많이 말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초반의 콜센터 장면은 많이 연습 안 했고요. 이제 점점 이제 후반부를 더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 연습량을 달리하면서 연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연습을 하시는 동안 점점 더 콜센터 직원이 돼가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실제 그분들도 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인토네이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그 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소위 춤추는 아이라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춤이 일단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춤이었을까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소희가 춤이 인생의 목표인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춤을 막 지나치게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못 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호회의 에이스일 정도 하지만 아이돌 연습생은 아니라는 그 정도? 그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느낌이고, 하지만 춤을 계속 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온 몸과 얼굴로 다 드러나고, 굉장히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춤이었을까가 일단 너무 궁금하고, 배우님께는 이 정도의 춤을 연기하는 것도 전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잘하는 것도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요 어느 정도의 춤이지만 난 춤을 되게 좋아하고 소희한테 또 춤은 어떤 숨쉴 구멍이자 뭐 취미이자 여유이자 가능성이자 뭐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배우분들께 늘 궁금한 게 감정 연기를 하기도 벅찬데 말하자면 기술을 연마해서 동시에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또 어려움은 없으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제 질문 너무 많죠. 감독님부터 우선. 네. 영화에서 누가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일단 그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나 있다. 이 소희를 구성하는 많은 평범한 것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있는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막 탁월한 것도 아니고 탁월해야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거 뭐 한 가지 그게
그 또래 또 당연히 흔하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이렇게 춤추는 거. 그리고 뭐 큰 욕심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연습하기 시작한 요 안무에 요거 마지막이 턴 한 번까지만 완성하는 거. 소박한 바람, 이 꿈, 이런 정도. 이런 정도가 또 소위를 구성하는 아주 평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또 좀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예, 그게 굉장히 이 오프닝과 엔딩에 적절하게 예, 많은 거를 이렇게 함축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 춤? 저 이 춤을 출 때는 목표는 하나였어요. 진짜 열심히 잘 추어 보여야겠다.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연습하고 춤을 췄었던 것 같아요. 막 그거 이외에는 막 이 장면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고 춤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그냥 춤은 열심히 추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잘 해내고 싶은 거다 라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소희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 소희라면 그런 마음으로 춤을 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그러니까 굉장히 잘 출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실 거예요? 굉장히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엄청 열심히 춘 거예요. 아 근데 그 모든 요소가 그냥 김지은 배우님이 소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보다 더 진짜 같은 소희, 진짜인 소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김지은 배우님은 그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친구로 나온 그 친구들 너무 찐친, 너무 다 찐친같이 느껴지고 동시에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꾸준히 끝까지 만나는 친구들이 있지만 사실은 소희는 계속 이 사회를 경험하면서 계속 새로운 어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기라는 게 하나의 영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와 관계 맺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합을 맞춰가면서 어떤 연기를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또 오는 게 있는데 배우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배우들이랑 연기를 사실은 해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이미 관계를 어느 정도 쌓아온 느낌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뭐 어떤 배우는 한두 회차 만에 그 모든 연기를 다 이걸 소화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촬영을 진행하셨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계속 새로운 배우를 만나서 새로운 감정을 표출하면서 막 가야 되는 거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뭔가 친해지는 것 그 과정도 그렇고 조금 어려워하는 편인데 오히려 연기를 할 때는 정말 그 인물로 정말 보였고요. 진짜 선배님들도 그렇고 제 친구로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 인물이었어요. 인물이 다 되어서 저한테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희로서 그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는 더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너무 훌륭하게 그 인물로서 다가와 주셔가지고 진짜 뭔가 방해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럼 그 친구분들로 나오신 분들도 그냥 현장에서 거의 바로 네. 이게 어떻게 리딩은 몇 번 하긴 했지만 몇 번은 아니고 한 번 정도 했었던 많은이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가서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 진짜 준이 같고 은하 같고 동호 같고 그리고 팀장님들도 다 너무나 진짜 같잖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빨리 몰입할 수 있었고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딱 뭔가 잡아주시니까 제가 거기에서 또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 리허설 100번 한 사람이라 이게 너무 신기하고 부럽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진짜 뭐랄까 그 영화 만들 때 진짜 좋은 영화 될 영화는 우주의 기운이 다 도와준다고 영화의 신이 있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진짜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아니 심지어 그 담임 선생님 하신 허정도 배우님도 그 너무 담임이잖아요. 그리고 반존대 하더라고요. 그 격유 없이 친한,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소위 주변에 있는 누구도 사실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뭐 악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 이런 어른들은 아이를 방치하고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모두가 자기 사연이 있고 이 안에서 그냥 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기도 한 그런 정확한 현실에 발붙은 사람으로 존재해서, 아니 이 캐스팅은 감독님이 다 염두를 해두시고 뭐 시욱 배우님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하신 건지, 이 캐스팅들은 또 다 어떻게 진행된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유일하게 리딩 한 번 안 하고 캐스팅을 한 경우가 이제 소희였고, 그러고 보면 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리딩도 여러 단연히 리딩도 하고 캐스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데 이 새 팀장 역을 한 최희진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그분이 연기를 할걸 염두에 두고 예, 시나리오에 그 인물을 만든 것도 있어요. 마치 배두나 배우가 할걸 염두에 두고 유진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이제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한분한분다 고심해서 캐스팅을 했고요. 저희 연출팀이 정말 능력자들이에요. 그 조감독님이랑 우리 인물 담당하는 연출팀 친구랑 정말로 많은 배우분들을 우리 또 코로나 기간이니까 막 오디션을 막 볼 수 있다거나 이러진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기존에 연기하셨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찾아봤고 그랬다 하더라도 너무 행운이었어요. 이미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캐스팅이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 고마웠던 것은 이 특히 어른 역할을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이 다 무슨 사명감처럼 이 역할을 받아들이시고 이 영화 잘 나와야 된다 하면서 임해주셨던 거 그런 게 너무나 고맙죠. 혹시 데려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아 제가 준비한 거에 반의 반도 못했지만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고 있어서 혹시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감상 있으시거나 작은 거라도 큰 거라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러지 근데 일단 여기부터 네 가볼게요. 네, 저기 감독님하고 배우분한테 질문인데요. 그 유진이랑 소희는 같은 동아리에서 했지만 그 마주침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유진이가 조금 더 뭐 인사라도 하는 사이였다고 그러면 그 분노 만약에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좀 뭐 굳이 같은 동아리에 있었지만 그렇게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소희는 마지막 날에 왜 그렇게 맨발에 드리소만 거다는지 그리고 그때 만약에 누가 친구가 마중을 왔다거나 뭐 누가 그렇게 막 얘기했어도 같이 있어줬다면 소희는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배우님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강은 감독님도 그 영화 그 우리 집 이후로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작품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차례차례 대답을 드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것에 관해서 알기 시작하면 유진처럼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또 우리 관객분들은 이미 한 시간을 소희를 지켜봤기 때문에 관객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유진이란 인물은 관객분들이랑 함께 이제 다음의 여정을 해가야 되니까요. 그런 인물이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 번은 스친 적이 있는 그런 설정은 다분히 영화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수히 스쳐가는 많은 또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맨발의 슬리퍼는 감독님이 그렇게 하신 거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맨발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너무 힘들고 되게 무기력한 상태고 어떠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될 때 서랍에서 양말을 꺼내서 또 운동화를 신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전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잠바는 물론 걸치겠지만 그냥 집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양말은 또 과정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맨발에 슬리퍼, 뭐 추운 겨울이긴 하지만 저도 촬영장에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었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기 현장이 너무 추운데 왜 계속 맨발로 있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춥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소희도 춥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뭔가 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한 상태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다른 친구들과 만약에 함께 시간을 보냈거나 뭐 누군가가 조금 따뜻한 말을 해줬거나 했으면 뭐 또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못 만들어졌던 그 순간들이 조금 아쉬울 뿐이죠. 저요? 아니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면서 자극을 열심히 받고 있고요. 네, 열심히 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또 아까 손 들어. 오, 네네. 여기 아까 예 먼저 들어주신 여기 앞에 남당. 제목이 보면은 이제 이름에 소희가 들어가는데 그 소희라는 이름에 뜻하는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또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 유진에 대한 또 혹시 이름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소희라는 이름은 제가 한참 전에 읽었던 소설이 한 편 있어요. 권여선 작가님의 손톱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시나리오 쓰기 훨씬 전에 읽은 책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그분의 새 소설집이 나왔을 때 보게 된 것이었고 근데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소희거든요. 근데 21살 소희라는 친구가 대형마트 창고에서 이렇게 이 분류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다가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거에 손톱이 확 찔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어린 친구가 그렇게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에 대한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그 소설이 너무나 마음에 남았고 그 인물도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남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 영화를 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와야겠다 싶었습니다. 유진이라는 인물은 오유진인데 제 경찰 친구 중에 고유진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경찰대를 졸업하고 그 엘리트 경찰로서 오랫동안 사무직 경찰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도 역시 경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춤도 배우러 다닙니다. 경찰이 춤을 춘다는 그 설정,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이제 생각하게 된 게 그 친구도 있고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을 오유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또 아까 뒤에 예.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있고 부탁드릴 게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일단 질문은 좀 저차원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제가 영화 보면서 뭐 남과 여, 썸, 뭐 그런 망상 회로 돌리면서 러브라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영화를 한 네 번 보다 보니까 네 번이요? 예, 네, 저보다 더 많이 본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태준하고 동호 둘이 눈에 들어오는데 태준을 볼 때는 그냥 친구, 동지 그런 느낌으로 봤다면 나중에 소희가 가고 나서 동호를 유진이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다 보면 동호한테 조금은 소희를 향한 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쓰실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부탁은 사실 지난번에 명동에 갔을 때 손을 너무 늦게 들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여긴 질문하는 자리인데 집을 빌런 될 것 같아서 말을 좀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그때 PD님이 뒤에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직접 전달하고 싶어서 되게 떨리네요. 또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는데 그 도희야 블루레이가 없어요. 뭐 좀 더 극장가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다음 소희도 DVD 만들고 블루레이 나올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불안해요. 지난번처럼 DVD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닐까. 제가 도희야 DVD 아니 블루레이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일본 아마존을 들어가서 가격만 보고 진짜 비싸게 팔거든요. 이젠 절판돼서 자존심상 못 사겠는 거예요. 한국인이 일본 사이트에서 블루레이를 사야 된다는 게 너무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 소희가 좀 더 머물다가 들어가게 되면 4K로 이왕이면 4K로 내주시고 같이 도희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그 제가 두나미호님의 되게 굉장한 팬이어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시나리오를 복판했다. 도희야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상암동에 있는 영상도서관에도 갔어요. 근데 봤더니 심의대본이어가지고 지문은 하나도 없고 대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 4K 내주실 때 합본으로 너무 비쌀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텀블벅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홍보도 하고 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좀 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참 그냥 그 영화 본편만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좀 그렇고 코멘터리, 삭제 장면, 촬영 현장 뭐 NG 요즘 잘 안 들어가는데 NG 그리고 뭐 홍보 활동 하실 때 뭐 보유하신 영상 있으면 다 해외에서도 살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다른 나라 버전 보면서 뭐가 서플에 더 들어가 있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개인적으로 이제 나오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정작 질문이 태준과 동호가 관계가 어땠는지. 네, 그거는 아마 소희가 더 잘 알 거예요. 대답해 드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어떤 관계였나요? 태준과 동호 사뭇 다른 관계를 맺었던 것도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동호는 절 좋아한 것 같고요. 그냥 약간의 호감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근데 태준에 대한 호감이, 그러니까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감 정도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일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준도 소희를 아마 좀 각별하게 생각할 거고 소희도 왜냐면 같이 춤을 추러 다녔으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텐데 어쨌건 태준이 일을 시작하면서 춤을 더 이상 못 추게 됐고 소희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춤을 더 이상 못 추게 됐고 무엇보다 둘 다 너무 바쁘고 그래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런 좀 저한테는 좀 안타까운 이 청춘의 이 모습을 좀 담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지니까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 좋아하는 마음을 커지게 하진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태준도 저에 대한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 그냥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각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블루레이는 네, 이번에 꼭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배급사에서도 네, 꼭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상에서 이제 뭔가 아주 뭐 명확하게 좋아하는 관계다 뭐 남자친구다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보여지는 만큼 보면서 나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오히려 영화에 더 빠져들게 되는 그런 장치들도 됐던 것 같아서 꼭 진짜 블루레인까지 꼭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영화가 왜 잘 됐는지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관객분들한테 진짜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어 네 가지 앞에 먼저 네, 갔다가 뒤로 갈게요. 아 네 일단 저도 오늘 한 두 번째 관람을 했는데요. 그 저기 소희가 콜센터 있을 때 팀장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많이 상반되는 성격이라든지 좀 인간성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전 팀장님을 좀 많이 잘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셨고 그 후에 오신 팀장님을 좀 그러신 분이셨는데 혹시 그렇게 따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또 이것도 실화를 참고해서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그 전 팀장님은 실제에서는 그 회사에 같은 팀에 3년 전에 근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분이 정확히 모델이고 마지막에 그렇게 유서를 내부 고발장으로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실제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나진 않았지만 영화에 오면서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만든 인물이고요. 그런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다른 분야에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애를 쓰시는 모습도 있고 그 어쨌건 부조리한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완전히 적응해서 정말 충실한 토니 바퀴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전 팀장님 또 한편에서는 현실에 그렇게 또 충분히 계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 네 뒤쪽에 네 아 이거는 우선 질문은 좀 이따가 감독님께 드리려고 하고요. 너무 이제 N차 관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좀 명확한 못 내밀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저 다른 CGV에서도 네 번째 보신 분이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노이아는 40번 돌려보신 분도 계시다고 해서 놀랐고요. 또 저는 세 번째인데 고맙습니다. 아 질문은 이게 조연 되시는 분 중에서 좀 뼈때리는 대사를 하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가령 이제 그 소희의 친구로 나온 이제 르나하고 나온 분 있잖아요. 첫 번째 그분도 좀 뼈때린 대사를 했던 게 첫 번째가 뭐 대기업이 뭐냐 뭐 하청에 그 사진을 맞거든요. 저도 현직이어서 되게 공감하는 대사였는데 근데 이제 그분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분 그 친구는 결국엔 취업을 못해서 이제 계속 면접 본다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이제 어떤 모티브로 그런 인물을 집어넣으신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일하게 그 같은 직장에서 있었던 정인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그냥 똑같은 이제 동갑내기였잖아요. 동갑내기인데 이제 왜 이제 언니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이제 소위가 오해를 만들도록 설정이 나온 기재나 모티브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니면은 술자리에서 나오는 그 것도 좀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인이라는 인물이 소위에 대해서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묘사가 돼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어요. 날카로운
은하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계속 면접을 보러 다니고 아직 취업을 못한 그런 상태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다 이렇게 특수학원을 나와서 이 현장 실습을 하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 많은 그런 모습들을 좀 담으려고 최대한 좀 현실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은하도 그런 한 면을 담당하는 친구고요. 정인이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같은 현장 실습생이에요. 훨씬 먼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이 소희가 자기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를 바로 잡아주지 않은 상태로 그냥 뭉개고 간 거죠.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뭐 둘이 친하게 지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소희는 그 전에 사수였던 지원이 있었고 지원에게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한테 마치 뭐 준이나 뭐 정인이나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까, 그치?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내다가 게다가 이제 소희가 마음을 고쳐먹고 실적을 막 올리기 바빠지면서는 훨씬 더 정인과는 멀어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족다짐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더 중요했죠. 그 한테 때리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느라고 처음에 언니라고 부르게 된 것도 들어오고 역으로 이렇게 간 것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내 정인이라는 인물을 되게 중요하고 그랬던 게 마치 대립하는 관계 되게 변천을 겪어요. 이 소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대립하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 유진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소희가 이 팀장님의 전 팀장님의 죽음에 그 각서에 서명을 못했던 것처럼 이 정인이는 그 문자를 받고 더 이상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하고 그 회사에서 강요하는 그 문자를 거부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인물이니까요. 뭔가 변천을 겪고 뭔가 다른 변화를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좀 설정을 했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한 분 혹시 있으시면 바로 지금 좀 먼저 드셔가지고 마지막 질문 주시면 좋은 영화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보통께서는 인물이 응시하지 않는데 그 제가 영화를 보고서 두 장을 봤는데 팀장님이 그 소희한테 말을 할 때 의미 없었지 랑 이제 상현 선생님이 버틸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의도한 게 있는지 아니면 의도한 게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소희가 마지막에 춤을 이제 완춤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성취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취한 경험? 재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고 그게 사실은 그 팀장님의 마지막 말이 되었는데요. 스스로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이 모든 걸 체념하고 약간 단념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조적으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버텨야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도 되게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치 버티는 게 최선인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부터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 그 말을 습관적으로 뱉는 상황 그런 걸로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취한 경험이요. 근데 소희가 좋아하는 게 춤인 것처럼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건 기타거든요. 근데 저도 기타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레슨을 한 3번 정도밖에 안 가보긴 했지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못하는데 진짜 잘하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든 게 전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처음으로 생각이 났었던 게, 아, 소희가 춤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성취감을 아직까지는 획득하지 못했지만 뭔가 제가 성취감을 얻게 된다면 그 기타로서 조금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춤 이제 턴 딱 성공했을 때 소희가 너무 좋아서 막 아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영화를 본 다음에 소희의 아주 힘든 장면과 동시에 잊혀지지 않는 그 표정인 것도 같아요. 그 성취의 기쁨이라는 게 꼭 내가 뭐가 되지 않아도 어떤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소희는 그런 성취와 기쁨을 아는 느낄 수 있는 친구였구나 이런 생각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그 장면 생각나셔서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진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관객분들 만나신 소감 어떠셨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면서 정말로 10만 고지가 눈앞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거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대에 이 관객은 100만 이상의 가치가 있는 너무나 소중한 관객수여서 정말 10만이 도달했을 때 어떤 공연 같은 게 있으시다면 여기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꼭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먼저 이제 인사 말씀 할게요. 감독님부터. 네. 예. 공연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들은 얘기라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봤더니 9만,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로는 9만 명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이번에 이제 영화를 내놓고 관객분들을 만날 때 마치 그 9만 명을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극장에 오셨을지 또 게다가 또 이렇게 여러 번 영화를 봐주시는 분들도 뵙게 되고 그 마음들이 너무나 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선 진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진짜 재밌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영화를 진짜 많은 회차를 관람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막 후기 같은 것도 보고 그러는데 다들 너무 저희 영화의 진심인 게 다 느껴질 정도여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영화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진짜 신기하고 또 이렇게 계속 뭔가 저희 영화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한 분 한 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저희 사회에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또 시작이고 또 희망이라고 뭔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밖에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 정말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약이요? 아 진짜 공약을 어떤 공약을 해야 될지 지금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 혹시 원하시는 거 있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 GV는 지 몇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죠, 진짜. 춤을 한번 요새 유행하는 춤을 춘다고 그런 얘기를. 춤 영상을 한번 기대해보시는 것도 소희니까, 예, 네, 소희로서의 어떤 것을, 예, 네, 나중에 한번 또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네, 네 그거 제가 한번 열심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네,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아까 들었는데 이 최근에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 뭐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음 소위 보호법이 이제 교육이 넘어갔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영화의 힘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법안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고 사실은 이런 현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영화가 동시에 사회를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가 여기에 모두 동참하고 있구나 관객으로서 또 만드신 분들로서 이런 아주 감동적인 순간을 저희가 지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